버려진 섬, 버려진 섬이니까는 무인도에 있었다. 그들이 find a lamp, 램프를 위드는 뭐뭇이 있는 지니 그 안에 그것 아니니까는 이시 뜻하는 거는 램프야. 램프 안에 지니,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있죠. 그러니까는 램프 안에 지니가 있는 램프를 찾았을 때 세 명의 사람들이 섬에 있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얘네가 이렇게 섬에 있었어. 근데 얘네가 뭘 찾았을 때? 램프를 찾았을 때. 이 램프에 지니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After loving the lamp, 램프를 문지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얘가 램프니까 램프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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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렀어. 지니가 emerge 나타나서 세이지 말했다. 얘가 이제 나타나서 세이 말을 하는 거야. I will 나는 주겠다. Each of you 너희 각각에게 one wish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얘가 이제 wish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사람이 얘기했다. I wish 난 소망한다. I were home 내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얘네가 무인도에 있으니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이제 얘기한 거야. 나는 홈을 원한다 했어. 그랬더니 베니시 사라졌대. 즉시, 그러니까 즉시 이렇게 사라진 거야. 자, 두 번째 사람이 세이 말했대. I wish 난 소망한다. I were home. 얘도 지금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나도 집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사라졌어. 무인도에 있다가 그래서 또한 disappear 사라졌다. 세 번째 사람이 얘기했어. I miss my friend. 지금 얘가 혼자 이렇게 남아있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miss. miss는 잃어버리다도 있지만 그립다란 뜻도 있단 말이야. 난 그리워. 보고 싶어. I wish they were here. 나는 그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 한 명, 두 명 있었던 게 다시 왔으면 좋겠어. When hearing this joke, 이 농담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 얘가 친구들은 갔잖아. 그래도 나는 그리워. 보고 싶어. 이랬단 말이야. 지니한테. 그럼 이 스토리를 갖다 들었을 때 우리는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킨다. 우리의 지식. About 뭐뭐에 대해서 진인데 grant는 주다란 뜻이야. 세 가지 소원을 주는 진이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활성화시킨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진이에 관한 지식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니까 진이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사막의 이야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캐릭터, 그 등장인물들이 구조를 필요로 하는지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는 사막과 구조 있죠. 활성화시킨다는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한테 얘기한다. that이야. 명사절 that. 진이를 찾는 거는 멋진 opportunity, 기회다. 왜냐? option. rescue는 구조죠. 구조에 대한 선택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사막에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진이를 만났단 말이야. 그럼 사막에 있으니까는 이 사막에서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좀 구조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구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진이를 찾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굿, 좋다, 멋진 일이다. 구조될 수 없는 곳에서 진이를 찾았으니까 이걸 우리한테 얘기해줘. 첫 번째 두 명의 사람들은 두 한다. as는 뭐뭐 한 대로. as expected in accord with this knowledge. 이러한 지식에 일치해서 예상된 대로 한다. 이러한 지금 지식은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죠. 사막은 좀 구조가 제한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구조가 제한돼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예측된 대로 행동을 한다. 예측된 대로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구조되고 싶어요. 이야기는 funny, 재밌어진다. 왜는 뭐뭐 했을 때 세 번째 사람이 violate는 위반하다. 어기다. 우리의 기대를 어겼을 때 이야기가 funny해진다. 재밌어진다. 우리는 알게 된다. that 이하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there was one possible.
단지 가능한 하나의 엔딩, 끝.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건 여기 엔딩이야. Which wasn't funny. 재미없는 단 하나의 엔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되게 재밌어. 근데 왜 재밌어? 나는 여기 엔딩은 그냥 재미없는 거 있잖아. 사막에서 섬을 만났으니까 세 번째 사람도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라고 당연히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하나의 엔딩만을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 우리는 알게 돼. 그리고 우리는 어뮤즈, 즐겁다, 기쁘다, 대디아를 우리가 false assumption,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하나의 엔딩에 대한. 이 엔딩은 얘가 친구를 보고 싶어, 데리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의 엔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굉장히 재밌다. 그러면 해석 다시 하면은 세 명의 남자가 무인도에 있었다. 자, 그들이 지니가 있는 램프를 찾았을 때 램프를 문지르고 나서 지니가 나타나서 말했다. 내가 너희 각각에게 소원을 들어줄게.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즉시 사라졌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사라졌단 말이야. 세 번째 사람이 말했대요. 친구가 보고 싶어. 나는 그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네. 이 농담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우리는 또한 사막의 이야기와 어떻게 등장인물들이 구조를 필요로 하는지를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한테 지니를 찾는 것은 멋진 기회다. 왜냐? 구조에 대한 선택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멋진 기회라는 걸 말해준다. 두 명의 사람은 예상된 대로 했다. 이러한 지식에 일치를 해서 이야기는 재밌어진다. 세 번째 사람이 이러한 우리의 expectation, 기대를 어긋나게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가 생각했다고 단지 하나의 재미없는 엔딩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다는 걸 안다. 자, 우리는 또 즐거워진다. 우리가 잘못된 단지 하나의 엔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재밌어진다. 그러면 답 찾으면은 이건 언어적 특징이야. 효과적인 농담인데 여기 마지막에 들어갔잖아요. 기대에 어긋났을 때 재밌어진다. 글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다 그랬다? 글 안에 있다 그랬다. 자, 심리적인 이점이야. 크게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여기서는 위반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재미가 있다. 우리는 즐거워진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위반됐을 때. 위반이잖아. 기대의 위반이야. 농담의 요소로서. 이 얘기죠. 자, 중요하다. 공유된 정보가 농담을 말할 때. 이런 얘기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영향력이야. 농담이 개인적 관계에 끼치는 영향력. 답은 3번.